로비뇨. 자, 토트넘 대 풀럼. 토트넘이 2대1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반 32분 케인의 킬러 패스, 손흥민의 왼발 슛이 아쉽게도 골대에 맞았습니다. 아, 이번 시즌 뭔가 아직까지는 운이 안 따라주고 있어요. 손흥민의 컨트롤이 길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게 골대가 맞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케인이 뭔가 저번 시즌만큼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준다, 견제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럴 것 같죠. 이게 솔직히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닌 게, 또 제가 선수 플레이 심리에는 관심이 많잖아요. 선수 심리, 이게 케인 스트라이커 원톱이야. 작년에 득점왕을 동료 윙어에게 내줬어. 근데 알다시피 케인은 통산 PL 득점왕 3번에 빛나는, 원래 득점의 일가견인이 있는 선수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번 시즌 케인은 득점왕 너무나도 노리고 싶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케인은 트로피가 없어요. 케인 잘하는 거 다 알아. 제가 막 케인 플레이 보고 지단을 연상케까지 한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그 누구도 쉽게 케인의 플레이를 지단에 빗대지 않아. 왜? 지단이랑 커리어가 넘사야. 그럼 앞으로 냉정하게 케인이 리그 우승, 월드컵 우승보다 더 확률적으로 높은 게 역대 득점 순위 진입입니다. 케인이 유일하게 은퇴하고 남는 거는 트로피가 아닌 골수일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나이도 이제 30대로 접어들었고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케인이 현재 180골 정도로 PL 역대 득점 현재 5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1위인 시어러의 260골까지는 힘들 수 있어도 2위 웨인 루니의 208골은 충분히 넘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무조건 거기까지는 할 거다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요. 케인의 플레이를 보면은, 아니다, 260골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네, 가능할 수 있겠구나. 3, 4시즌 앞으로 정확히 골수를 타겟으로 정해놓으면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날두처럼 골에 미쳐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호날두도 유일하게 메시한테 앞설 수 있는 게 골수거든. 근데 막 그렇다고 케인이 얼마나 영리한 선수인데 막 티나게 막 손흥민 안 주고 막 욕심내고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팀의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본인한테도.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손흥민이 케인의 덕을 많이 본 건 맞지만 동시대의 어떤 역대급 선수 옆에서 실을 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케인이 손흥민보다 클로세프스키에게 패스를 더 한다는 얘기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지. 손흥민은 전형적인 피니셔잖아요. 오늘같이 32분에 패스를 넣어서 무조건 상황을 끝내야 될 때는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케인이 패스를 넣지. 근데 저번 노팅엄전처럼 케인이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았을 때 정말 셉스키랑 손흥민이 양쪽으로 똑같이 뛰고 있었어. 오히려 손흥민 쪽 선택이 역습에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케인의 선택은 의식적으로 셉스키였지. 어떤 키핑앤연계에서는 손흥민보다 셉스키가 조금 더 나으니까, 그럼 2차적으로 다시 자기 케인한테 공이 돌아올 확률이 셉스키한테 높은 거지. 사실 그때 저도 경기를 보면서 아, 왜 손흥민 쪽 안 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히샬한테 공 주면 돌아오냐? 더 가망성 없지. 근데 확실히 오늘 보니까 히샬이 어떤 의지나 뛰능량, 수비, 저돌성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선수예요. 이러면 어디가 좋냐? 딱 2부 스타일입니다. 2부 가면 히샬 같은 선수들 200명 있어요. 1부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온더볼에서 훨씬 더 부드러워야 해. 손흥민이 히샬한테 대체될 거라는 얘기는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반 39분 호이비에르가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얘가 은근히 공격이 좋은 미드필더라니까. 지금 제일 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토트넘 중원에서의 연결. 호이비에르는 놔두라고. 호이비에르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수 밸런스가 정말 좋은 선수예요. 빅4 주전 미드필더냐 했을 때 저는 자신있게 예스! 벤탄쿠르가 문제라고. 벤탄쿠르가 왜 문제인지는 제가 조만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비수마냐? 제가 웨스트햄전 리뷰는 안 했지만 일어나서 풀 경기를 봤어요. 비수마? 아, 얘는 뭔가 마인드, 멘탈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진짜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뭔가 그런 웨스트햄전에서의 비수마의 의지, 태도면 의지뿐만 아니라 잘하지도 않아. 이럴 거면 벤탄쿠르가 낫지. 벤탄쿠르는 적어도 어떤 의지나 태도,
뛰는 양, 수비가담 이런 건 정말 좋은 선수거든. 자, 후반 74분 케인이 한 골을 추가하면서 2-0이 됐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체력 안배를 위해 바로 교체되어 나갔어요. 사실 이럴수록 이번 시즌 케인은 욕심을 더 내게 되어 있어요. 벌써 4골인가? 그렇죠? 이제 팀 내 케인의 위상은 더 넘사가 되겠죠. 그 뜻은 그 옆에서 이번 시즌 손흥민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두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손흥민이 또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손흥민 화이팅! 자, 후반 88분 2부 리그의 제왕 풀럼의 미트로비치가 추격골을 터뜨렸지만 경기는 2-1로 토트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마르세유전 맨시티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1호 골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